자, ITQ Excel 2010 함수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교재에 그 엑셀 파일을 좀 카페에서 다운을 좀 받아주시고요. 우선은 모의고사에 있는 그 함수만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13페이지입니다. 자, 엑셀 실행을 해서 제1회 기출 유형 모의고사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시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함수만 한번 푸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본 동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좀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입니다. 자, 수입 순위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객실 수입. 자, 요 객실 수입을 이용해서 그 수입이 많은 값이 1이 되도록 순위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랭크 함수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랭크 함수로 된 건데. 자, 우선은 요 하나 구해서 나머지는 이제 자동 채우기를 구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그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랭크 함수 한번 찾아보시죠. 자, 모드로 가서요. 그 영타일 때 키보드의 자판 R을 누르시면 이렇게 R로 시작되는 이렇게 함수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랭크 함수 찾으셔서 확인. 자, 첫 번째 넘버는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순위에 해당되는 내 점수죠. 내 객실 수입.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객실 수입을 클릭을 하시고, 자, REF는 여기 전체 객실 수입이 그 REF, 전체 참조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한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전체 영역은 그 F4를 통해서 절대 참조 영역으로 바꿔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은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그요 175만 원에 대한 그 수입 순위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서 그 서식까지 복사한 거를 이제 방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관리 코드. 자, 요 관리 코드 내에 그 오른쪽 두 글자. 아, 요거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M2라고 이제 그 글씨를 이제 붙여 쓰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그, write 함수를 통해서 요 해당 셀에서 오른쪽 두 글자만 이제 추출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함수 삽입을 누르시고요. 자, write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write 함수, left 함수, mid 함수 다 우리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미리 텍스트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찾기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그 write 함수 찾았고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는 여기 요 셀입니다. 요 셀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자, 두 글자를 찾을 때 보니까 이렇게 43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구하신 상태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어서 AND 연산자를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M2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쌍따옴표를 해주시고 M2 그리고 쌍따옴표 이런 식으로 직접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나머지는 역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숲속의 집 평균 객실 수입입니다.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숲속의 집에 해당되는 객실 수입인만 요 조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함수가 average if 함수와 deAverage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de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객실 수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천 단위까지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함수 삽입으로 가셔서, 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찾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천단이 표시되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라운드 업입니다. 라운드 업 함수 확인. 자, 우선은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 객실 수입. 자, 함수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이름 상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자, 여기서 이제 the average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없으시면, 여기, 함수 추가를 누르셔서, 일단은 the average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카테고리를 바꿔놓고 함수를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는 요 전체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표를 잡으실 때요 제목 셀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우리가 그 객실 수입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의 위치를 한다거나 또는 따옴표로 묶인 열의 레이블이라고 그랬는데요. 요 객실 수입 데이터가 들어있는 요열 레이블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객실 수입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숲속의 집이니까 분류가 숲속의 집입니다. 자, 숲속의 집인데, 크리테리아, 조건은 반드시 분류가 숲속의 집,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지 마시고, 아직 지금 라운드 함수 하다가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함수 클릭, 하시면 요 대화 상자가 다시 한번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최종적으로 천 단위에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올림에서 올리는 거라면 정수인데 그냥 반올림이 소수점이 아니기 때문에 음수로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천 단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구해보겠습니다. 주중 전체 수입입니다. 자, 주중 4번 보시면 정의된 이름을 기본 요금을 이용해서 자, 주중 요금 여기 범위를 잡아보면 아까 그 서식 할때 선행 작업에서 기본 요금이라고 이름 상자 그 범위에 대해서 이름 상자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와 여기 그 주중 대여일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중 전체 수입을 구하시는 건데, sum product 함수. 자, sum product 함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수 삽입. 모두에서요. S. 계속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sum product가 있습니다. 자, 여기 sum product 함수는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최종 그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우리 기본 요금으로 지정한 요 범위와, 주중 대여일, 요 범위를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일단 곱합니다. 다 곱합니다. 곱하고 나서 최종 합을 구하는 것이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ray에다가 첫 번째, 여기 범위를 잡으시면 그 이름 상자의 이름이 표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주중 대여일, 요 범위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셀 주소값이 들어갔고요. 요두 개의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을 구합니다. 그것이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자, 확인.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중 대여일이 평균 이상인 객실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중 대여일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count if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삽입. 자, 우선은 count if를 찾으셔야죠. 자, count에 보시면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count ifs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자, count if 확인. 자, 첫 번째는요. 보시면, 주중 대여일이 평균 이상 객실 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객실 수는 사실은, 뭐, 요렇게 잡아도 상관없고, 요렇게도 잡아도 상관없고, 그,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레인지는
레인지는 반드시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는 그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는 그 크리테리아, 즉 조건은 그 주중대여일에서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도 범위도 요 주중대여일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 범위에서 주중대여일의 평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고, 자 평균 함수 씁니다. 여기서 다시 함수 추가하셔서 함수 추가 에버리지 함수를 찾아볼게요. 자, 에버리지. 확인. 자, 뭐의 평균이요? 주중대여일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운트 if로 돌아가시면, 대화상자가 카운트 if 함수의 대화상자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지금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자, 얘는 함수고요. 요거는 그 수식이죠. 수식. 그래서 지금 수식과 함수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엑셀이 요거를 지금 인식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과 함수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 분리해 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AND 연산자로 해서 분리한 거를 이제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호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로 감싸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함수기 때문에 요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AND 연산자로 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 평균 이상인 객실수는 4개라고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요 자리는 거의 대부분 vlookup 함수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가 혼합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vlookup 함수가 나옵니다. 즉, 요 앞에 있는 요셀 값을 가지고서 그요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잣나무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잣나무죠. 그러면 분류가 몇 개냐? 분류. 하나, 둘, 요두 번째 값을 가족이 돼 있습니다. 휴양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값을 보고 참조해서 가져오는 것을 하는 건데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vlookup 함수 또는 hlookup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vlookup 함수죠. 자,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 가보겠습니다. 함수 삽입. 자, 모두에서 v 쭉 누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vlookup. 확인. 자, lookup value. 자, 여기 잣나물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이블 어레이 어디냐면요. 자, 반드시 잡을 때는요. 요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요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 내가 찾고자 하는 요그 lookup value가 항상 테이블 어레이 요 끝에, 왼쪽 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순수 데이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류는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인덱스 칼럼 넘버는 두 번째입니다. 2.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요, 우리는 정확한 거를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일치, 잣나무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false라고 쓰셔도 되고요. false에 해당되는 것이 0입니다. 숫자 0. 그래서 0이라고 쓰셔도 이렇게 false로 인식을 한다. 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푸시면 되겠습니다.